오늘은 황예수의 주력 종목 메리츠 종금증권 강남금융센터 황예수 차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종목 보고 계십니까? 오늘은 삼성전자와 대지전자 재료, 그리고 HB 솔루션과 레이크 머티리얼즈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최근 전기전자 쪽에 대한 강세 흐름이 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디에 포인트 두고 더 살펴보고 계세요? 우선 그첫 번째로는 대주전자 재료를 말씀드리겠는데요. 대주전자 재료 같은 경우는 2차전지 음극재를 생산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대표적으로 2차전지 배터리가 이제 내년부터는 주행거리에 포커스가 맞추게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주행거리 확장과 그 어떤 가격적인 측면이라는 점을 살펴봤을 때 대주전자 재료가 영위하고 있는 음극재 소재 산업이 본격적으로 확장될 수 있을 원년이기 때문에 이제는 조금 관심을 갖고 지켜보셔야 되는 종목이다라는 점을 우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대주전자 재료 같은 경우는 주당 13,300원의 그 LG화학을 통해 그 CB 투자도 받게 되었는데요. 이 CB 같은 경우 리픽싱 조항이 없는 조항으로서 업계에서는 굉장히 파격적인 투자를 받은 것으로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CB 투자를 받음으로 통해서 향후 공격적인 캐파 증설이 기대가 되고 있고, 이런 캐파 증설에 따른 실리콘 음극재 관련된 사업이 본격화될 것이라는 점이 매력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동사 같은 경우는 현재 포르쉐 타이칸의 음극재를 납품을 하고 있으면서 매출처가 LG화학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글로벌 기업들까지 매출처가 확대가 되면서 이에 따른 성장 모멘텀도 굉장히 높은 2차전지 소재주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는 레이크 머티리얼즈를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레이크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TMA라는 기술을 보유하는 업체인데, 이 TMA 같은 경우는 그 반도체 쪽에 소재로 작용이 되면서 올해 하반기부터의 어떤 동사 실적을 견인하는 주요 포인트가 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3분기에 그 시장의 컨센서스를 뛰어넘는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요. 4분기 역시 시장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실적이 기대가 되면서 올해 같은 경우 그 예상되는 실적이 영업이익 약 200억 원으로 최대 실적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그 레이크 머티리얼즈는 국내 반도체 소재에 납품하는 것 이외에도 그 촉매로서 국내 석유화학 업체 그 대부분의 그 촉매를 공급을 하고 있는데, 화학 업체 특성상 이렇게 1차 밴드로 지정이 되게 된다면 굉장히 장기적으로 이 포지션을 유지해 나가면서 수익성을 늘려나가는 그런 업체의 특성이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레이크 머티리얼즈는 내년부터는 반도체 소재와 화학 소재 쪽으로의 어떤 이익 성장이 올해보다 굉장히 또한 큰 폭으로 성장할 수 있는 모멘텀이 높은 소재 업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